자, 이번 시간은 169쪽이 되겠죠. 우리가 수익 방식입니다. 감정 평가의 3방식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자, 이 마지막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자, 부동산을 우리가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합니다. 자, 이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을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수익성의 원리와 수요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면서 나타난 방식이 바로 이 수익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 방식은 특히 우리가 이 수익을 창출하는 이 수익성 부동산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수익성 부동산은 이 기업용 부동산, 이 기업용 부동산은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광업용 부동산을 의미하고, 이 기업용 부동산에다가 이 임대용 부동산 두 가지를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수익성 부동산에 우리가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수익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또 수익 방식도 우리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이 수익 환원법이고, 이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수익 분석법이죠. 자, 수익 분석법은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하는데, 이 수익 분석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수익 임대료라고 하죠. 자,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서 산출한 총 수익에서 비용을 우리가 공제한 순수익이죠. 자, 이 순수익의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우리는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수익 분석법입니다. 원래 시험에 또요 수식을 주어지고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를 또 27회 시험에 했었죠. 자, 이 수익 환원법의 또 개념은 또 26회 또 24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자, 이 수익 환원법에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이 수익 가액이라고 하죠. 자,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는 또는이죠. 순수익이나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할 때는 이 환원 이율로 환원하겠죠. 환원하거나 할인은 또 할인율로 또 할인하겠죠. 환원하거나 할인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인데,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을 또 우리가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가 이 왼쪽으로 보면은 이 순수익,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줄임말이죠. 자, 순영업소득을 줄임말이 순수익이고, 자, 순수익에다가 또 환원이율에다가 또 수익가액을 구하는, 자, 수익, 우리가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순수익은 연간 단위, 순영업소득은 우리는 항상 연간 단위로 구한다. 예, 여러분, 산정은 구한다는 얘기죠. 이 산정은 구한다. 연간 단위로 구하는데, 자, 이 투자 이론에서 배우셨던 이 수식을 많이 이용하죠. 우리는 가능, 조소득은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에다가 여기서 공실 및
우리가 불량부채, 불량부채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죠. 불량부채를 빼주고 또 자판기 수입이나 건물에 주차료 수입과 같은 기타 소득을 대주면은 유효조소득이 나오죠. 바로 공시를 감안한 임대료 수입이 나오고, 자 여기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인 영업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순영업소득 순수익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순수익을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우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하는 거죠. 순수익 구하는 방법.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1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또 요 네모 안에 또 요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자 요 네모 안에 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또 16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또 이 개념과 관련해서 24회 시험에 출제했고 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는 개념입니다. 자 환원 우리가 이유를 한번 보면, 이제 순수익은 요 수식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이 대상 부동산에 귀속되는 적정한 수익이 순수익이고, 요 환원 이유를 보게 되면은, 자 환원 이율은 환원 이율의 개념을 보면은 이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가액을 구하기 위한 이율의 개념이 환원 이율인데, 부동산 가액이 10억이고 순수익이 1억이면 10%죠 환원 이율. 그래서 이 환원 이율은 바로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이 수익성을 우리가 측정하는 지표다.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수익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지표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지표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환원율은 이 대상 지역이라든지 품질과 등급, 품등이라든지 용도 등에 따라 환원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율은 부동산의 수익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환원율의 우리가 구조와 관련해서 환원율은 우리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자본 수익이 있거든요. 이 자본 수익률에다가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이 감가상각분에 대해서는 자본을 회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본 회수율을 더해준 개념을 말합니다. 이 자본 수익률에 자본 회수율을 더해준 개념인데, 이 자본 수익률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14회 시험 출제됐고 요 수식은 9회 시험에 또 출제가 됐었죠. 요 개념. 이 자본 수익 미래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자본 수익을 우리가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이 평가에서는 자본 수익률은 할인율의 개념을 의미하고, 이 자본 회수율은 우리가 감가 상각률을 의미한 거죠. 감가 상각분에 대해서 자본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 상각률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환원 이율 우리가 구하는 방법. 자, 이 환원 이율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시장 추출은 뽑아내죠. 가장 최근의 거래 사례로부터 환원 이율을 직접 추출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요소 구성법, 우리가 조성법이라고 하죠. 자, 요소 구성법, 이 조성법에서의 환원 이율. 자, 이 환원 이율은 이 순수 이율, 이 순수 이율에 대상 물건의 순수 이율에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순수 이율의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순수 이율은 바로
무위험률이다. 여러분, 기대이율이 아니라 무위험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예를 들면은 국채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요. 이 기대이율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자, 위험률. 위험률은 투자자의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을 얘기합니다. 투자자의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인데, 자,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겠죠.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현금화가 쉬운가 어려운가, 비유동성, 부동산 관리가 어려울 난 쉬울 리 어려운가 쉬운가, 투자한 자금이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자, 이런 네 가지죠. 이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이렇게 여러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 위험에 따르는 이 할증률을 더하여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또 투자 결합법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두 가지가 있고요. 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계량해서 나타나는 엘우드법이라는 용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지분 투자자의 입장이 아닌 저당 대출자인 우리가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방법인 부채 감당법이 있습니다. 예, 부채 감당법은 우리가 대출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죠. 대출자인 우리가 저당 투자자의 입장에서 환원 이유를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장점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부채 감당법에서의 환원 이율은 부채 감당률, 자, 순 투자이론에서 배우셨는데요.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 측정하는 지표죠. 부채 감당률에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대부 비율에다가 이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구할 수 있는데, 자, 시험에 우리가 이 네모 안에 들어간 말 묻는 거 18회 시험에 출제했고, 요 계산 문제는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관련해서 자, 이 다섯 가지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수익 환원하는 방법. 이 수익 환원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직접법 또는 직접 환원법인데, 여기에는 토지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자, 토지는 우리가 감가상각할 수 없는 자산이죠. 자, 이 토지 자체는 우리가 상각이 안 돼요.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할 수 없는 자산이죠. 따라서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어요. 토지, 뭐 농지나 우리가 염전 등의 토지에 적용하죠. 그리고 직선환원법은 우리가 내용연수도 유한하고 수익도 유한한 상각 자산에 적용하죠. 건물 등의 구축물, 기계 등에 우리가 적용을 하죠. 이 상각 자산에 적용하는 방법이고, 자, 그리고 연금법. 연금법을 우리는 인 우드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연금법은 상각 금액을 재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더 영장시킬 수 있는 우리가 공장, 슈퍼마켓 등에 있어서의 복합부동산에 적용하죠. 공장, 슈퍼마켓 등의 복합부동산에 적용한다든지 또는 어업권에 적용을 합니다. 자, 연금법. 자, 그리고 상환기금법. 이 상환기금법을 우리는 호수 콜드법이라고 하는데, 이 호수 콜드법은 우리가 이 상각금액을 재투자하여도 수익을 영장시킬 수 없는 우리가 광산이라든지 채석장이라든지 광업권 등에 적용을 하죠. 적용 대상 물건을 보는데, 자, 요 두 가지는 복합부동산에 적용합니다. 부동산이 부지와 건물,
기타 상각 자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일반 기업의 경영 또는 임대에서 발생한 순수익에 우리는 복리연금현가율을 곱하면 연금법이고 수익현가율을 곱하면 상환기금법이 돼요. 그래서 이 복합부동산의 두 개는 적용한다. 네 가지 방법인데 자세한 사항은 기본서에서 보고요. 어디에 적용하느냐 종류 네 가지 종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우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73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죠. 자, 이 부동산 이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우리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법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 이 9월 1일 이전에는요 두 가지였다가 이제 하나가 더 도입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토지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자, 이 토지 가격 공시 제도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 자, 표준지 공시지가와 이 개별 공시지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고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 표준지를 선정을 하는데 자, 이 표준지 는 토지의 특성 중 개별성의 특성으로 해서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약 2,900만 필지 중에서 표준지를 우리가 50만 필지를 선정을 해요. 자, 그럼 표준지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이 표준지를 선정하면 이제 조사 평가를 해야 돼요. 이 조사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심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 자, 여러분 바뀌기 전에는 평가였는데 이게 바뀌었거든요. 중앙 부동산 평가가 아니라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 그래서 여러분 조사 평가 먼저 심의는 나중 꼭 기억해 두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 중앙,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면은 시, 군구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고 열람을 등을 통해서 이 신청이 있으면 이 신청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은 뭐냐?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이 나오죠. 자, 이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우리가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자, 여러분 교재 173페이지 나오죠?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 현재에 있어서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표준지 우리가 공시지가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거기에 보면은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 나오거든요. 이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이 단위 면적을 주의하겠죠.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예, 여러분 평이 아닙니다. 1제곱미터당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죠. 자, 표준지 공시가의 개념입니다. 자, 공시 기준이라는 용어가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공시 기준일은 우리가 매년 1월 1일을 의미하죠.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자, 우선은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또 공시 사항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상을 보면은 표준지가 어디느냐?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어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이 신청을 할 때는 공시일이죠. 공시일, 공시기준일이 아닙니다. 공시일부터 우리가 30일 이내에 합니다. 자,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어떻게 돼? 서면, 구두가 아닙니다. 서면, 예? 서면으로 우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또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 신청 기간, 이 신청이 있은 날, 이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입니다.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우리가 며칠, 또 30일인데 요거 합쳐서 60일로 또 출제를 많이 하는데 60일이 아니다. 30일 이내에 또 어떻게 돼요? 서면, 서면으로, 구두가 아니다.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어떻게 돼요? 통지하여야 한다. 하야는 반드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하여, 이 신청을 심사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 신청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자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가진 자가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자, 그 내용이고, 개별 공시가는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이 토지의 특성, 항목별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개별 공시가를 구하는데, 개별 공시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을 현재의 관할 구역 안에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공시 시한. 자,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 시한은 우리가 매년, 우리가 5월 31일이 된다. 매년 5월 31일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좀 잘 알아두시고,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했을 때는 여러분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인데, 자, 토지를 수용했을 경우에 보상평가를 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고요.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또 세금 부과한다, 이럴 때는 개별 공시가를 적용합니다. 그걸 잘 구별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주택가격 두 번째, 주택가격 공시제도죠. 자, 이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된 주택가격 공시제도인데, 자, 여기에는 이 단독 주택가격 공시가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죠. 가격 공시가 있는데, 자, 이때 표준주택가격이 있죠. 자, 표준 주택 가격, 그리고 이 개별 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자, 이 표준 주택 가격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해요. 개별 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또 170
우리가 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 보면 용도 지역 그리고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이거 27에는 공동으로 출제했죠.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우리가 매년 공시기준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상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주택 선정, 조사 평가,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는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열람을 초청해 이의 신청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표준주택에 뭐 집은 어디냐,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의 용도, 구조, 연면적, 사용 승인을, 임시 사용 승인을 포함하죠. 이걸 우선 또 출제를 많이 하고, 이 개별주택 가격은 관할 공시 기준을 현재의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 관할 구역 안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두 개. 공시 시한은 매년 4월 31일이다. 개별 공시과 다릅니다. 매년 4월 31일이다라는 것. 자, 그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76페이지에 공동주택가에 나오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을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동산가격 우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자 177페이지에 이번에 도입된 제도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이번에 도입된 제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이번 도입됐어요. 그럼 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됐는데 자 여기에는 비 주거용 표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이 있고 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이 있고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이 있는데 자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 국토 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데 자 여기 표준은 개별 여기는 집합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77페이지에 개념이 나오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역 그리고 이용 상황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비주거용 우리가 일반 부동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일반의 동그라미,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중에서 표준 부동산을 구하는 거죠.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을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맨 밑에 170 밑에 보면은 또 개별 부동산이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의 공시 기준일 현재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 공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178페이지 보면 세 번째 나오죠.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이 나오는데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상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얘기죠. 자, 그 개념 정도 여러분 아는데, 공시할 수 있다에다 공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시할 수 있다는 것은 공시할 수도 있고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이 내용이 여러분이 이번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배우신 내용,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관련된 이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우리가 세 문제 정도, 우리가 또는 많게는 네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기본서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좀더 기초에서 배운 내용을 좀더 우리가 깊고 좀 넓게 강의를 진행하고요. 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을 표시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즐거운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 1월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